왜냐하면 아직 선수들이 어리기 때문에 코칭 스텝에서 조금 뭐좀 엄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또 장난도 안 치고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이 선수들이 운동하는 데 되게 좀 다운이 많이 돼요. 그래서 좀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농담도 좀 많이 해주고 좀 활기차게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죠. 일단은 뭐 분위기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. 뭐 제가 봐도 지금 선수들 분위기가 되게 얼굴 표정들도 밝아지고 또 야구장에 나와서 또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작년, 재작년 그때는 조금 어두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거를 이제 코칭 스텝에서 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작년서부터 조금 이제 밝고 좋은 분위기 쪽으로다 지금 자꾸 선수들한테 그렇게 좀 교육을 시키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게 되다 보니까 또 선수들의 실력도 좀더 많이 향상이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피처스 저희 팀 성적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. 뭐 일단은 자신감이죠. 1군에 또 이제 관중이 또 많이 또꽉찬 상태에서 하다 보면 또 많이 긴장도 하고 많이 떨리기도 할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보다는 어린 선수답게 패기 있게 또 씩씩하게 그런 모습들이 먼저 첫 번째가 돼야 더 좋은 선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뭐 1군에서 이제 내려오는 선수들은 뭐 사실 조금의 밸런스가 흐트러지거나 하게 되면 사실 자기가 던졌던 구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수정하고 또더 좋아질 수 있게끔 멘탈 쪽 부분에서도 좀더 희망을 갖고 좀더더 자신 있게 할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다 많이 유도를 하고 있죠. 뭐 아무래도 1군에 올라가서 선수들이 잘해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뿌듯하죠. 또 이제 올라가서 그런 선수들이 또 감사하다고 또 문자도 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선수들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보람을 찾는 거예요. 사실 뭐 공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 공개수를 이제 많이 던지게 하다 보면은 뭐한 70%, 80% 이렇게 힘을 안 쓰다 보면 사실 공개수는 100개를 던졌지만 사실 소득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. 그런 거보다는 공을 30개를 던지든 40개를 던지든 진짜 공한개한 개에 자기 혼을 담고 또 얼만큼 집중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 쪽으로다가 이제 많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100%의 힘을 다 쓰다 보니까 1군에 올라가면 스피드도 더 많이 나오고 또 그만큼 제구력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다가 이제 많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뭐 너무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뭐 열심히 뭐 선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2군 쪽에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그좀뭐 1군 선수들이 워낙에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올 시즌에는 꼭 가을 야구 갈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